봉보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야외 채집을 나왔는데요. 바로 사슴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사슴벌레가 6월 초면은 좀 나오기 이른 시기이기도 한데, 요번 연도에는 좀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인터넷 채집글을 봐도 좀 나왔고 해가지고, 오늘, 자, 이 후레쉬 하나 들고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혼자 와서 약간 무섭긴 하지만, 안전 주의해서 천천히 수액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자, 가시죠. 와, 지금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자, 왕. 자, 차를 여기다 주차해놨고, 지금 챙긴 거는 바로 만약에 사슴벌레를 잡았을 시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챙겼어요. 자, 바로 뛰어갈게요. 잡혀야 될 텐데. 무섭다. 와, 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 오랜만에 이렇게 야간에 혼자 올라오니까 좀 무섭네요. 자, 여러분들은 혼자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 명이서 같이 채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개구리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네요. 오, 저기 안에 아래 개구리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청개구리 있네. 오, 이게 다 청개구리인가 봐요, 여러분. 와, 귀엽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게 수액이거든요. 오, 그래도 수액이 없을 줄만 알았었는데 그래도 수액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사슴벌레는 보이지 않네요. 와, 오, 여기도 수액이 있다. 뭐야, 오, 뭐야, 이 넓적 사슴벌레 여기 시체가 있네. 오, 이거, 와, 이거 새 공격을 당했구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부셔져 있는 거 봐서는 부리로 쪼은 것 같아요, 새가. 오호. 오, 여기 수액 되게 많, 여기 있다! 오! 오, 여기! 여러분들, 애사슴벌레 암컷이에요, 애사슴벌레 암컷. 오, 채집! 오! 오,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자, 오, 잡았다! 애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더 있나 찾아봐야겠다. 오, 여기 수액이, 오, 여기 있다! 와, 여기! 오, 애사슴벌레! 오, 뭐야 여기! 오! 오, 여기 완전! 오, 애사 또 있어요. 와, 그래, 잡았어요, 잡았어. 자, 어쨌든 잡았습니다. 오자마자 잡았어요. 오, 여기 또 있다. 여기 짱 많어. 자, 우선은 잡아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잡아봅시다. 와, 대박이다, 진짜. 오자마자 대박 터졌어요. 자, 천천히. 어, 짝짓기 하고 있네. 어, 이거는 송장벌레. 오, 어? 한 마리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 아, 이 떨어졌네. 와, 이 또 떨어져. 여러분, 계속 떨어져요. 야, 대박. 저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사슴벌레들이 계속 떨어져서 채집을 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어, 아까 넓적 사슴벌레도 있었는데? 떨어진 거 없나? 어, 여기 있다. 자, 또 잡았어요. 오, 알아서 떨어지네. 자, 오, 여기 있다. 오, 키가 안 닿아요. 야, 알아서 내려오네. 오, 알아서 내려온다. 자, 잡았습니다. 이야. 어, 방금, 어, 제 옷에 뭐가 떨어졌는데? 오, 이렇게 오늘 영상이 여기서 끝나나요? 자, 이게 바로 자연 넓적 사슴벌레예요. 이야하. 와, 이게 대박나무네요. 여기가 대박나무예요.
사슴벌레가 열리는 나무네요. 와, 신기해라. 오, 너무 많이 잡으니까 살짝 재미가 없는데.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오호, 이걸 어떻게 낼까요? 자, 오, 여기 있다. 진짜 신기하네. 자. 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자, 솔직히 딴 데 안 가도 될 정도로 여기 굉장히 많네요. 저기 위에 두 마리가 더 있어요. 지금 한 나무에서 이 정도 잡았거든요. 여기 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이건 아까 못 잡았던 거고, 너무 많이 잡았어요. 자, 우선은 제가 채집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채집을 하고요. 이따가 양을 봐서 방생을 해줄 예정입니다. 와, 나방 보세요. 쌀벌하네.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만 잡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와, 와, 이게 수액 엄청 많이 흐르네. 와, 수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슴벌레가 없네요. 오, 여기 뭐야? 이거 뭐고? 와, 이거 바나나로 사풍 채집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말벌이 없지만 말벌이 있을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채집에 너무 열중하다가 지네나 뱀이나 이런 거에 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많이 왔었고 많이 아는 채집지이기 때문에 루트를 알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가고 조전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름 돋았는데요. 아, 여기 누가 채집을 했네. 와, 나무를 아예 박살 냈네요. 뭐, 요거는 뭐 썩은 나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곤지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게 뺑뺑 돌면 어떨까. 이 영상을 올릴 수 있겠죠? 저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어. 여기 있다. 와, 여기 있다. 여기 많다. 조심. 자, 근데 애사슴벌레 진짜 많네요, 여러분. 자, 애사슴벌레 한 마리 추가. 자,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있죠? 추가. 여기 수액이 흐르니까 이 나무에 지금 사슴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액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암컷. 자, 여기 암컷 추가. 여기 또 있다. 여기도 암컷 추가했어요. 와, 지금 손에 세 마리. 와, 진짜 많다. 혼자 왔지만은 이렇게 잡히니까 기분은 우선 좋네요. 여기 조그만 딱정벌레도 있고요. 와,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 와, 도망가자. 뭐야, 이거 혼자 움직였어. 뭐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생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와, 갑자기 소름 돋았어. 와, 진짜 혼자 움직였네, 나뭇잎이. 갑자기 소름이 쫙 돌아요, 여러분.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사슴벌레 또 떨어졌어요. 와, 엄청 많네. 자, 여기도 있고요. 와, 근데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와, 와, 이거 엄청 많네요. 와, 근데 암컷이 왜 이렇게 없지? 여기 사슴벌레 수컷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오, 했다. 자. 저기 위에도 수액이 흐르고 있죠? 검은 부분이 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애사슴벌레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네요. 혹시나 톱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가 나올까 살짝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자, 넓적사슴벌레가 여기 껴있는데 친구는 두고 갈게요.